여성 그룹 주얼리의 박정아가 드라마 출연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아는 지난달 27일 KBS 별관에서 진행된 상상 플러스 녹화 무대에 멤버들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 출연 당시 모두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았다면서 이후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방청객 앞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해 방송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가수, MC 등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박정아는 지난해 연기자로 변신해 첫 드라마부터 주연으로 출연하는 행운을 잡았지만 연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연기력 부족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드라마 출연 이후 8개월 만에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 박정아는 현재 주얼리 4집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